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화 1-18은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 거 배우셨나요? 아래 R을 하는 거. 그렇군요.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셔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Brush. brush 한번 써볼까요? PR. 잠깐만요. BR. USH.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소리 낸다? Brush. brush 들어볼까요? Brush. 아이고야, 소리가 또 작게 돼 있네. 잠시만요. 그래서 무슨 소리? Brush. Brush.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렇게 소리 나고 요렇게 소리 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브라. 얘는 쉬. 합쳐서 Brush. 브러쉬. 원래 이렇게 잘라도 안 돼요. 원래 소리는 브러쉬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 or 어 쉬 합쳐서 Brush. brush 소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건 U가 있네요. U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유우어. 유, 우, 어 중에서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만 하면 뭘까? Rush. Rush 이러면 Trust. Trash. 오케이. 자, 그래서 솔질하다 Brush. brush. 브러쉬.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브러쉬. brush. 솔. 솔 또는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인가요? 그렇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니까 이름씨고요. 근데 얘가 또 다른 뜻도 있었는데, 뭐 소리나 붓이나 같은 뜻인 거고.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솔로 닦다? 그렇지. 그걸 솔질한다, 솔로 닦다.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예요? 하다씨. 하다씨죠. 나중에 이름씨는 명사라고 배울 거고요. 하다씨는 뭐라고 배울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본 적은 있죠. 됐습니까? 이건 다 한자라서 선생님이 쉽게 좀 풀어 넣은 거예요. 이름 명자에 말사자니까 이름씨. 움직일 동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들. 하나씩. 자,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는? Fruit. fruit. 써볼까요? FR. FR. U. IT. IT. 오, 잘 맞췄어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여기 가만 보니까 어떤 알파벳 한 녀석은 소리를 안 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죠? 아이가 아무 소리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lue. fruit에 합쳤더니, To. 합쳤더니, 다 합쳤더니 Fruit. fruit.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F는 항상 한 가지 소리네요. Fruit. R도 항상 한 가지 소리네요. R. R. U는 뭐 중에? U, U, 어. 중에서? 아예 U. 여기서 우 됐죠. 그 다음에 I는 신기하게 소리가 안 나고 T는 항상 To. 그래서 이렇게 합쳤더니 Fruit. fret 됐습니까? 그래서 과일은 뭐다? Fruit. fret. Fruit.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Fruit. 과일. 과일. 얘가 과일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렇죠. 어떤 것의 이름이니까 이름씨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녀석. 오늘 스펠링 조금 어려운 게 있죠? 그렇죠? 빵 소리는 Bread. bread 써볼까요? BREAD. 그렇지, 잘했네요. 자, 여기서는 이 녀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EA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몇 가지예요? EA. 그렇죠, 두 가지로서 EN데 지금 여기는 둘 중에 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뭘까요? Red. red인데 여기에 예를 붙였더니 Bread. bread. 그 다음에 R. or 에 드. 드 합쳐서 Bread. bread.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빵. Bread. Bread. 뜻은? 빵. 이니까 무슨 시? 이름 시. 그렇죠. 또 뭔가의 이름이죠. 아, 빵 bread네요. 빵 bread. Bre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Tree. Tree. 한번 써볼까요? T R R I CK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tree 얘까지 합쳤더니 다 합쳐서 trick 자 얘는 지금 틀렸네요. 자, 민서이가 틀리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 일단 자취, 흔적, 추적하다, 뭐 밝혀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녀석 소리가 일단 틀렸어. 소리가. 오케이, 자취, 흔적, 추적하다는 trace. trace.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trace.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trace. 선생님 한번 소리 내볼까요? trace. trace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race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trace 소리 내고 있죠. trace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가지고는 절대로 trace라는 소리가 난리가 없고 네 말대로 trick이야 trick 그리고 trick은 속임수란 뜻을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자취 흔적 소리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trees 이래요? trees? trees가 아닌데요? trees가 아니고 trees trees trees가 아니고요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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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지금 trace trace 이 소리가 trace예요. 그럼 다시 한번 쓰기 도전해 볼까요? 아 T R 이렇게 이 친구는 트레스라는 소리 날 것 같아. 트레스 얘는 트레스죠. 트레스가 아니고 트레이스 뭐라고요? 트레이스 오케이 그래서 자취 흔적은 트레이스 오케이, 여기 여러 개의 소리를 갖고 있는 녀석은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는 것 같아? 에이스 소리 내고 있죠. 그렇죠?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에이스 그러면 A는 몇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그렇죠. A, 에, 아, 어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무슨 소리?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A 그 다음에 C가 가진 소리는 스크 중에서 뭐가 되고 있어? 스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에이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뭐가 돼요? 레이스 그럼 이렇게 했더니 트레이스 자 자취, 흔적, 추적하다는 일단 트릭이 아니고 소리부터 잘못 듣고 잘못 따라해서 소리가 뭐라고요? 트레이스 됐습니까? 자, 이 친구 틀렸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읽고 뜻 트레이스 자취 추적 밝혀내다 추적하다 흔적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드럼 써볼까요? D-R-U-M 그렇죠. 그러면 얘 소리는 드럼 오케이 하나씩 드 R R O O M M 합쳐서 Drum 됐습니까? 오케이 U가 가진 소리 뭐뭐? U-U-O 중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다? O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Drum 오케이 그러면 Drum의 뜻은 Drum은 그 무슨 신 거예요? 이름씨 그렇죠. 어떤 사물의 이름이죠. 드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꿈이 나타났네요. 꿈꾸다는 Dream 써볼까요? D-R-E-A-M
E A O M.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뭐다? Dream. Dream. 여기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또 EA죠. EA는 뭐? 에. E A. E A 중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다? E. E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다? Dream. Dream. 근데 여기에 얘가 붙으니까? Dream. Dream.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 dream 뭐라고요? 꿈. 꿈꾸다. 꿈이란 뜻일 땐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꿈꾸다란 뜻일 땐 하다 시.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무슨 시? 하다 시. 하다 시가 제일 뜻만 알게 되면 제일 구분하기 쉽죠. 무슨 시인지. dream. 오케이. 계속해서 다리는 bridge. bridge 써 볼까요? BR TG DG H H E E 오케이. 일단 얘가 브릿지 소리를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브릿지 GH는 선생님이 GH가 무슨 소리 낸다라고 저번에 가르쳐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뭐였더라? Light. Light. 이거는 High. High. 그러면서 GH가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혹시 기억납니까? GH가 그흐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여기 벌써 나오는데 여기에 얘가 Light. 무슨 소리야? Light. Light니까 GH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I. I. 어 그럼 I는 무슨 소리 내는지? 지에이치가 무슨 소리 내는지 까먹을 때도 됐죠. 한참 전에 배웠으니까. 하지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아, right. 지에이치는 무슨 소리 낸다고요? 지에이치가 써놨는데요. 아무 소리 안 난다고요. 또는 가끔씩 흐 소리 내는 경우도 있고요. 지에이치는 그흐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도 힘이 없는 소리고 소리도 힘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예 소리가 안 나거나 아니면 아주 힘 없는 소리? 이거 힘 센 소리야? 힘 없는 소리야? 힘 없는... 아예 힘 센 소리 아 소리가 아예, 힘이 세요? 아예 약하죠. 그래서 GH는 아무 소리 안 나거나 아니면 아주 희미한 소리 F가 되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브릿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암만 해도 얘는 아무 소리 안 나고 버드 부부어드 하고 뭐 소리 안 나는 이 bird 같은 bird 소리 자 이번에는 소리는 잘 기억했는데 스펠링이 잘 헷갈리는 거예요.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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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보면 소리가 bridge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끝에 G 소리 나고 있죠. Bridge. Bridge.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까 fruit 할 때 가 fruit 할 때 아이가 아무 소리 안 났듯이 여기에 영어 알파벳 무슨 글자가 있는데 얘가 아무 소리가 안 나. 걔가 누구냐면 이 녀석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영어 알파벳만 보면 bridge G, bridge G라고 소리 날 것 같은데 bridge G가 아니고 그냥 bridge, bridge 소리 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가지고 한 글자로 바꿔볼까요? B, B. R, I. I D G 이게 브릿지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브리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G 브릿지가 아니고 브릿지 브릿지 진짜 맞는지 선생님 뻥치는 건지 한번 만나볼까요? 오케이. 브릿지 브릿지 자 그리고 이건 다리인데 이건 사람 다리 아니야. 사람이나 동물 다리가 아니고 강 위에 놓여있는 그런 거 그림에서 봤죠? 패드 할 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소리는 bridge. bridge 뜻은? 다리 다리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뭐뭐 틀린 거죠? 아... 그거 뭐 틀렸다
브릿지 틀렸고 또. 그것도. 사실 공부할 때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민성이가 틀렸던 건 트레이스였습니다. 트레이스하고 브릿지야. 이런 거 왜 기억해두면 뭐가 좋을까? 다음부터 안 틀릴 수 있다? 다음부터 안 틀릴 수 있다? 어, 그것도 있고.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공부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겠죠. 능력.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녀석입니다. 소리는? Dress. Dress. 쓰기. D-R-E-S-S. 그렇죠. 이 녀석은 비교적 쉽죠. 그냥 써 있는 대로 소리 낼 것 같아요. 끝에 S가 둘 있다는 것 정도 잘 기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dress, 옷이란 뜻일 때 무슨 씨? 이름씨. 이름씨인데 무슨 뜻도 있어? 누구누구에게 옷을 입히다. 란 뜻일 때 무슨 씨? 하다씨. 그렇죠. 얘는 이름씨도 되고 하다씨도 됩니다. 헤이. 그래서 읽고 뜻 소리는 드레스. 드레스 뜻은 드레스 옷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드레스 입히다. 그렇죠. 드레스를 입히다. 드레스가 옷이니까 옷을 입히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소리가 프로그. 프로그 쓰기 F-R-O-G. 그렇죠. 얘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이 녀석이 무슨 소리 날 것 같이 생겼어요? 프로그. 프로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다? Frog. Frog. 오래간만에 O가 가진 소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O가 가진 소리는 O O A O. 그렇죠. O O A O. 이런 소리를 갖고 있죠. 지금은 이 중에서는 뭐가 되고 있다? 어. 오케이. 그렇죠. 어라고 봐도 되고요. O라고 봐도 돼. 영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도 보면 영국식 영어가 있고 미국식 영어가 있고 좀 발음도 좀 다르고 쓰는 단어가 좀 다른데 크게 다르진 않아. 가장 큰 차이는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발음 정도, 이 정도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영국 사람들은 얘를 frog, frog 이렇게 발음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frog, frog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frog, frog 뜻은 개구리. 란 뜻이니까 무슨 씨? 이름씨. 그렇죠. 어떤 동물의 이름이죠.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녀석 소리는 truck. truck 써볼까요? T R U C K.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만 무슨 소리 내고 있어? Ock. Ock. 이렇게 하니까 rock. rock.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얘는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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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은 L 소리 납게 혀가 움직여줘야 돼. 메롱메롱 하듯이. 혀 끝이 윗니 밑에 가서 붙으면서 으 하면서 으 하면서 어크 소리를 붙이는 거야.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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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 자, 반면에 이 녀석은 자 R은 혀가 뒤로 말려서 목구멍 쪽을 향합니다. R R R 거기다가 어크 소리를 붙이는 거야.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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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목이 막 막히는 소리야 얘는. rock 얘는 rock. 목이 뚫리는 소리야.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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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 얘는 거꾸로 혀가 움직여야 돼. rock rock. 으 소리가 더 멀리 갈 것 같아. 으 소리가 더 멀리 갈 것 같아. 으 소리가 훨씬 더 멀리 가겠죠. 목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 강한 에너지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무슨 씨 뜻도 있고 이런 씨 무슨 뜻이 뜻도 있다. 하도씨 그렇죠. 이런 녀석들이 참 많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트럭. 뭐였더라? 트럭.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green. green. 한번 써볼까요? G-R-E-E-N.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green. green. E-E는 항상? E. E. 그래서 얘가 뭐가 됐더라? B. B. 벌이란 뜻이죠. 아, 초록색은 소리가 뭐다? Green. Green. 됐습니까? Okay. Green. 잘 하셨고요. Okay. 지금까지 틀린 게 뭐였더라? Dress. 그리고 잠깐만. 천천히 해. Dress. 그리고 bridge. 응? Bridge. Bridge.
자, 그리고 지금 자꾸 트레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꾸 틀려 스펠링에서. 트레스가 아니고 뭐였어? 아, 이거. 오케이. 혹시 오버워치 게임 알아? 오버워치요? 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하고 있어. 어, 거기 보면 혹시 트레이서 있지 않냐? 트레이서? 어? 아! 어? 걔 영어로 걔 이름 써볼까? 어? T-R-A-C-R. 얘가 이름이 트레이서네, 트레이서. 그리고 걔 이름을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그냥 트레이서라고 하는. 추적자가 되는 거죠. 추적자.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영어가 네 가까이에 있다. 야, 그냥 트레이서가 그냥 튜토리얼 나오길래 아 그냥 알려줄 사람인 것도 했는데. 추적자야 걔 이름의 뜻이. 아이고야. 걔 막 순간 이동 잘하지? 네. 걔 주특기가 순간 이동이잖아. 트레이서라서 그런 거야. 자기의 흔적은 남기지 않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트레스가 아니고 뭐? 트레이스. 트레이스 틀렸던 거야.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풀 잔디는? 그래스. 그래스죠. 한번 써볼까요? G-R E S-E.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틀리죠. 자, 풀 잔디 그래스 소리를 억지로 한글로 써보면요,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틀리죠. 소리가 뭐다? grass. grass. 네가 뭐야,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교재 VM1의 목표는 어떤 소리와 우리말 뜻, 영어 소리와 우리말 뜻을 연결하고 그 소리를 영어로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이 보카라고 하는 교재의 목표인데요. 네가 애 소리하고 애 소리도 구분해야지 스펠링 쓸 때도 틀리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자, 풀 잔디는 소리가 grass고요. 그래서 쓰는 게 G R A S S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다 E 써볼까? 그러면 얘가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죠. 그러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합니까? 얘가 옆집에 안 가고 얘는 바쁜 것 같으니까 일로 가줘. 그쵸? 그레이스로 되는구나. 그래.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가 돼버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풀 잔디는 뭐다? 그레스. 그레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풀 잔디는 뭐다? 그레이스. 아니, 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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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틀렸죠?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Trace. Trace. 그리고 Bridge. Bridge. 그리고 아, Grass. Grass 틀렸죠. 지금 이거 이제 틀린 거 뭐가 있냐라는 거 기억하는 거는 사실 너 이런 놀이 한 해본 적 있어? 뭘? 시장에 가면 아~ 바구니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라고?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바구니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아씨 이거 가끔씩 헷갈리던데 이거. 어, 이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게임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좋은 뭔가 두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오늘 틀렸던 거 쓰기 시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쓰기 시험 친 거 보고 있고요. 보자. 잘했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틀린 거 한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세 개? 세 개쯤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번에 세 개 틀렸으니까 세 개 될 것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아 틀리게 연습을 집에서 해보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현재 네 개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